자, 제로의 비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편 병록의 가면. 다들 수고했어. 빠진 사람은 없지? 네. 아니, 네 명은 왔는데 그거를 굳이 그걸 물어봐야 돼? 자, 얼른 쭉쭉 가서. 오케이, 마을 앞에 도착. 여전히 페인 끊기는 거 보이고요. 진짜 그 저런 거 좀 고쳐주지. 이거 DLC 업데이트 하면서.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형제다. 너 팔대아 지방의 아카데미아에서 온 애야? 왜 다짜고짜 반말이지? 내 이름은 시우. 미안하지만 외진을 스이룩 마을에 드릴 수는 없어. 정 들어가고 싶다면 나와 승부하든가. 갑자기? 그냥 싸우고 싶을 뿐이면서. 아니 그 저기 그 걔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얘가. 잘 가라. 뭐 아슬아슬하게 합격인가? 어쩔 수 없지. 너는 내 사제인 걸로 하고. 왜 누구 맘대로? 내가 왜 네 사제를 해? 내가 너 아니 내가 너보다 강한데 내가 왜 네 사제가 되는 건데? 오늘부터 블루베리 아카데미 학생들도 같이 활동할 거야. 그럼 자기소개를 해주겠니? 어? 좆밥이다. 슈우 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자연학교의 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바로 오리엔티어링. 2인 1조로 짝을 이뤄서 북신의 고장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간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간판에는 북신의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적혀있으니까 읽으면서 역사를 배워보시고 간판과 두 사람이 같이 나온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3개의 간편에서 모두 촬영하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이름하여 북신의 역사를 탐험하는 오리엔티어링 투어. 우리랑 교류하는 게 하고 싶으시다? 뭐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카지가. 내 동생이 어제부터 너한테 아주 푹 빠졌더라. 어? 아, 미안. 나는 여자를 좋아해서. 네. 아니, 그 짧은 시간 봤는데 그거 뭐, 푹 빠지면은 뭐야 그게? 너랑 카지랑 같이 다니는 게 어때? 그래. 세버 플라자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 여기서 가깝고 이야기도 순서대로 읽을 수 있거든. 나 방해될 수 있으니. 아, 왜 이렇게 애가 찐따같이 구르고 있어. 그냥 같이 붙여달라. 자, 여기 세벗 플라자에 도착을 했고. 옛날 옛날에 북신의 고장에는 무서운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도깨비는 마을 뒷산을 거처로 삼으며 산에 들어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어느 날 잔뜩 화가 난 도깨비가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도 그곳에는 조타구님, 이야후님, 그리고 기로치님이 있었다. 새 포켓몬들은 목숨을 바쳐서 도깨비를 산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 있는 그들에게 애정을 담아 세벗이라고 부르며. 아, 세벗이라는 게 세 명의 벗이라고 해서 세벗인 거야 설마? 유해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그 위에 세벗 석상을 세웠다. 저쪽 광장에 세벗 석상이 세워져 있어. 도깨비님이 더 멋지지 않아? 왜? 왜냐니? 도깨비님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다수의 적을 상대했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땐 몇 번이고 밤에 혼자서 산에 올라갔었는데 한 번도 도깨비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 어른들한테 크게 혼나기만 하고. 괜찮다면 같이 피크닉하면서 샌드위치라도. 뭐야? 아기야! 뭐야 얘는? 괴수? 샌디치라는 말에 바로 반응했나 보네. 아, 근데 미라이돈 잘했어. 데이트 신청하는 거 잘 방해했어. 말했잖아, 나는 여자한테 관심 있다고.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 트레일러에서 봤던 거기 그 축제 그 장소네. 지금 셋업하고 있는 거네. 도깨비는 신비로운 네 개의 빛나는 가면을 가지고 있었다. 도깨비가 휘두르는 방망이는 가면에 따라 다른 힘을 발휘했다. 초록색 가면을 쓰면 시든 식물을 되살아나게 했고, 빨간 가면을 쓰면 촛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으며, 파란 가면을 쓰면 강물의 흐름을 멈추었고, 잿빛 가면을 쓰면 단단한 바위도 거뜬히 가루로 만들었다. 세벗들은 쓰러지는 와중에도 세 개의 가면을 빼앗아 도깨비의 거의 모든 힘을 봉인했다. 세벗들이 빼앗은 가면은 북신센터에 보관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도깨비님이 좋아. 강하고 멋진 데다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동경의 대상이었어. 그리고 보니 저쪽으로 가면 도깨비님이 산다고 전해지는 깨비산에 올라갈 수 있어. 괜찮다면 도깨비님의 집에 가보지 않을래? 공포의 굴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공포의 굴? 이름부터가 좀 센데? 근데 거기 막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얘가 흑막. 저희가 도깨비님이 산다고 전해지는 공포의 굴이야. 몇 번을 와도 만난 적은 없지만 들어가 보자. 그래, 들어가 보자. 오, 여기 막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두운 데다 좁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이런 곳에서 혼자 산다는 게 사실이라면 너무 불쌍해. 도깨비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줄 텐데. 그렇지만 도깨비님이 진짜 우리 집에 나타나면 마을이 엄청 시끄러워질 거야. 날이 벌써 어두워졌어. 여기 잠깐 들었다 나왔는데 벌써 어두워져? 나머지 간판은 내일 북신센터에서 가면축제가 시작될 거야. 모두 가면을 쓰고 참가하는 축제인데 그럼 같이 가자. 가자, 진짜 재밌을 거야. 일단 꿀맛 사과. 자, 꿀맛 사과를 과사삭벌레 모습이 어허, 오케이, 탕후루. 과미르, 어서 우리 엄마나 가지. 이쪽은 누구니? 그게 이쪽은 자연학교에서 만난 용리 같은 조예요. 오, 그렇다는 건 우리 가지의 친구라는 거구나. 전통복을 꺼내줄 테니까 같이 축제에 다녀오렴. 잠깐 기다려보렴.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마. 어? 머리를 묶는다고? 내 머리 왜 있다고야? 이건 손주고. 에? 알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아니야. 아, 이거 손주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다는 거는 그냥 아. 자, 축제장에 도착을 했고 북신센터. 축제치고 사람이 너무 없는데? 어? 얘 걔잖아. 박자에 맞춰서 걷는 것 진짜 귀엽네. 아까 전에 막 박자에 맞춰서 이게 덩실덩실 걷는 것 같던데. 세버님들의 용맹한 활약을 기리는 축제다. 먼 옛날 북신의 고장을 나쁜 도끼로부터 지켜낸 포켓몬들이 바로 세버님들이셔. 나나 마을 아이들이 쓰고 있는 가면도 은혜로운 세버님들의 얼굴을 본뜬 거라고. 어? 쟤 저기 있다. 가면을 쓰고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딱히 그 동질 그 이질감이 없나 보네. 저거 쫓아가자. 뭐 어떻게 되나? 얘가 싸우나? 뭔가 신난 거 같은데? 안녕? 어? 안녕 포니? 신기한 아이가 가면 너머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멋진 가면이네. 포니야! 아니 글쎄 말이야, 카지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지. 도깨비 퇴치에는 완전 재능이 없더라니까. 어? 상처 입고 도망갔어. 쟤는 누구야? 경록의 가면을 주었다. 뭐야 쟤는? 어디 사는 애지? 혹시 도깨비인 거 아니야? 역사가 새겨진 간판에 도깨비 말이야. 설마 그게 실화였던 거야? 가면도 떨어뜨리고 갔고. 진짜 있었던 일인가 봐. 카지, 그렇게 도깨비를 좋아하는 카지. 도깨비를 만났어. 야, 그걸! 와! 야! 뭐? 응? 뭐라고? 조용히 좀 해봐 누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됐어, 또는 뒷담화나 했겠지. 축제나 마저 구경하러 가자.
너 때문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걸 고지껏대로 말하면 어떡해. 카지는 도깨비를 진짜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만 도깨비를 만났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엄청나게 우려할 거야.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건가? 이미 거짓말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방금 전에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까 준 도깨비의 가면도 당분간은 카지한테 보여주면 안 돼. 봐봐, 츤데, 완전 츤데레라니까. 속이 깊어 생각보다. 어제 그 일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거짓말하면 또도가스가 국가 삼켜버릴 거야? 뭐 저런 무서운 말을. 아무튼 그때 계단에서 주운 거 가지고 있지? 우리 할아버지가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우리 집에 어디인지 알지? 그럼 빨리 와. 할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